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6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북부 지역에 있는 슬라보티치입니다. 러시아군이 이곳으로 진입을 하자 이곳에서 주민들이 기습 시위를 일으켜 러시아군의 진군을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체류탄과 총을 발사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교회에 대한 반격 작전을 실시하면서 빌키프카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이곳은 학교인데요. 러시아군이 이곳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완전히 반파시켜버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르키우입니다. 이곳은 러시아군의 불발탄인데요. 거리에 그대로 꽂혀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EOD를 투입하여 이것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발탄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러시아군은 멜리토폴에서 유급 집회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1200루블을 줄 테니 친러시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1200루블은 현재 하나로 14,000원입니다.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공격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중요 시설에 큰 타격을 입히는데 성공했습니다. 벨라루스 의용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충성 사역을 하며 우크라이나군에 완전히 편입되었습니다. 노획은 우크라이나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군의 장비를 노획해 전선에 재투입하고 있는데요. 친러 반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장비를 노획해 전선에 재배치한 영상입니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중동의 헤즈볼라군이 벨라루스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200명의 헤즈볼라군은 3월 29일에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모스크바 시의회 대변인은 타 국가들도 비나치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국가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몰도바, 카자흐스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인 것을 감안했을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해당 국가로까지 점령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에게 2650개 RGW-90 마타도어 대전차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MG3 기관총 100정, 탄약 800만 발, 스트렐라 대공미사일 1500개, 전투식량 35만 개, 의무수송 차량 50대와 의료용품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264만 달러, 하나로 32억 원에 달하는 식량 지원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오늘 폴란드는 리투아니아와 덴마크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 유지군을 투입해야 하고 나토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때까지 전투에 전차 74대를 잃었으나 117대를 노획한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차보다도 성능이 좋은 전차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의 새 민군 정부를 구성한다는 러시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석유 기업인 시노팩은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